곳에서 사로잡는 이 빨간색 열매는 전라남도에선 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천년의 별미입니다. 해먹는 집밥에도 사먹는 별미에도 재료의 감칠맛을 남김없이 빨아들여 어디에든 어울리죠. 자연의 맛을 찾기 위해 진도에서 순두부집을 운영하는 이민수 대표는 오늘도 대담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지금 하려는 음식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음식인 두부이기 때문이죠. 콩을 불려 이물질을 제거하고 찬물에 껍질을 벗기는 콩 닦는 과정은 상당한 세심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그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민수 대표는 두부에 진도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넣어보기로 했답니다. 진도 구기자가 품질이 너무 우수하고 그러는데 이게 제품화, 그 음식이 안 돼가지고 이걸 이제 음식화를 해보면은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진도에서 나고 자란 음식 재료들은 서로 다른 조합을 통해 새로운 맛을 내는 음식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말린 구기자를 두부에 넣기 위해선 12시간 동안 말린 구기자를 그래 불리는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재료들의 조화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극대화됩니다.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과 알싸하면서도 단 구기자 본연의 맛의 비결은 결국 시간에게 있는 셈이죠. 진도에서는 구기자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기자에 대한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진도는 오래전부터 구기자 산지였기 때문이죠. 해양성 기후와 일조시간이 긴 진도 구기자는 육질이 뚱뚱하고 진액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건조를 할 때도 끈끈하죠.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선호했다는 구기자. 진도 사람들은 구기자 나무의 열매는 구기자로, 뿌리 껍질은 지골피로, 잔가지와 잎은 나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기자가 진도에서는 천연의 별미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대추, 마늘, 구기자. 구기자는 가정에서는 실로 여러 가지 음식으로 활용됩니다. 달게 구기자와 대추, 마늘, 그리고 찹쌀을 넣어 푹 끓여낸 구기자 백숙이 대표적이죠. 달게 스며든 구기자 색이 상당히 침을 고이게 합니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구기자를 첨가한 떡과 막걸리는 맛보는 사람들이 엄지를 절로 치켜 세우죠. 어때? 최고입니다, 최고. 이민수 대표의 구기자 두부도 이제 중반부를 향해 갑니다. 끓는 콩물에 거품을 걷어주고 진도 앞바다에서 난 정제된 간수가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마지막 장식은 시간이 담당합니다. 고소하면서도 달며 약간의 알싸함이 더해진 구기자 두 분은 여러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했는데요. 내친 김에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구기자를 불려간 구기자 물, 달걀, 소금을 넣어 반죽한 구기자 면을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볼 건데요. 진도에서 딴 보말, 구기자 면을 넣고 당근, 호박 등 갖은 채소를 넣어 만든 구기자 칼국수는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고소한 구기자 두 분은 삼겹살에 양파, 대파, 강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 보쌈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육질이 부드러운 삼겹살에 곁들여 먹는 구기자 두 분은 맛과 향에서 그 조화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진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족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구기자 원래 색깔이 너무 예쁜데 해도 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진도 나는 구기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음식으로 그 상품화를 함으로써 구기자를 비롯해서 울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많이 되면은 저희들로서 그 음식 장사 영업하면서 보람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그 맛이 진화되고 풍부해진 진도 구기자. 진도 사람들에게 구기자는 앞으로도 알싸하면서도 달콤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입가에 머물 것입니다.